지난번 와! 정말 특별합니다. 바비 인형 같은 세 분. 지라 씨와 엘핑크의 보미 남주 씨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엘핑크입니다. 네. 네, 지라입니다. 또 요즘 걸그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엘핑크만의 다른 걸그룹들과는 이런 점이 다르다.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어떠한 뭐 포인트가 있나요? 아니, 보미 씨가 고릴라 흉내 내는 거 다른 방송에서 봤거든요. 정말 유인원이 걸어다니듯이 걸어다녀요. 아, 네. 고릴라. 정말? 맞는 시간 아직도 있는데. 그쪽에 계시면 좀 놀라실 텐데. 아, 예, 예. 아니, 진짜요? 조금 놀라실 어떻게 하길래? 나 처음 보는 거라서. 아, 참으로 보는 거 놀라실 수 있는데. 이 새끼. 아니, 어쩜 이렇게 유연해요. 아, 너무 예뻐. 야, 진짜 똑같아. 우와. 아, 나 이런 사람들 너무 좋아해. 나 진짜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거든요. 아, 대단합니다. 네. 세 분 다. 자, 그렇습니다. 아리따운 세 분과 함께 위기탈출 넘버 시작합니다. 위기탈출 넘버. 와! 하루에도 12번씩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백조씨. 뚱뚱했던 백조씨는 3개월 만에 10kg을 감량한 후 날씬 몸짱으로 변신,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. 백조씨가 외출 전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으니 모델처럼 골반을 한쪽으로 뺀 후 자신감 넘치는 포즈로 셀카를 찍고 소셜네트워크에 전신사진을 올리는 것. 올기가 무섭게 친구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흐뭇하게 웃으며 그제야 집을 나서는 백조씨. 얘가 살이 빠지더니 맛이 살짝 갔나? 얘 엄마 입고 어딜 나간다는 거야? 사이실 좀. 엄마 딸 지금 장난 아니야. 예쁘다고 댓글 30개야. 갔다 올게요. 아유, 제가? 남자친구와 커피숍에 온 백조씨. 넌 뭐 마실래? 네 것만 시켜. 난 레몬물 있잖아. 대체 이렇게 신 걸 하루에도 몇 병을 마시는 거니? 너 그러다 아주 식초인간 되겠다, 식초인간. 그러지 말고 너도 레몬물 같이 마시자. 이 레몬 디톡스가 얼마나 좋은데. 살 빠지지, 피부 좋아지지. 대박이야.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 다 레몬물 마시잖아. 암튼 이 백조 대단해요.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다 끊고 말이야. 제 남자분이 어색한 게 달인이. 차를 마신 후 남자친구와 공원을 걷는 백조씨. 그런데 즐겁게 얘기를 하던 백조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. 유난히 배에 가스가 자주 차는 백조씨는 행여 남자친구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봐 조심조심 꾹 참으며 배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립니다. 벤치 안전 두 사람.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는 백조씨를 간지리며 장난을 치고 당장이라도 가스가 분출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. 음료수지. 왜요? 아, 빨리. 백조 씨는 괴력의 힘으로 남자친구를 밀어냅니다. 알았어. 남자친구가 저만치 밀려난 틈을 타 한쪽 엉덩이를 들어 참았던 독가스를 살포하는 백조 씨.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. 음료수와 시원한 맥주 두 캔을 사들고 온 남자친구. 자, 음료수. 덥다. 이제 진짜 여름인가 봐. 다이어트 때문에 그 좋아하는 술을 끊었던 백조씨는 남자친구의 목으로 시원하게 들어가는 맥주를 보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캔 맥주를 낚아채 원샷을 하고 맙니다. 너 맥주 안 마신다고 그랬잖아. 결국 그렇게 발동이 걸린 두 사람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맥주 20캔을 비웠습니다. 3개월 만에 음주에 완전히 취한 백조 씨는 공원 한복판에 뻗었는데요. 속이 불편해서 결국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하고 그런 백조 씨의